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김성규 소장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뉴욕 증시 처음에 초반에는 일단은 상당히 하락하고 혼조세를 보였는데 일단 GDP 발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적 호조 소식이 자꾸 이어지면서 다시 반등해가지고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미국의 GDP 회복이 생각보다는 좀 빠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우려하는 것은 원래 시장에서는 일단 지금 현재보다는 GDP 회복이 좀 더 빠를 것으로 보였는데 그보다는 약간 아주 약간 6.5%였는데 6.4% 성장했으니까 아주 약간 낮은 거죠. 그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일단 선방했다라는 일단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지금 장은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신주가 가장 많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가 갑자기 이제 막판에 장막판에 이제 갑자기 치고 올라와서 상당히 높게 올라왔고 그 다음에 경기 방어주 유틸리티 순으로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하락한 종목을 보면 일단 헬스케어하고 기술주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경기 순환주들도 좀 하락 마감을 한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우선 가상화폐가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다지코인이라 도지코인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급락하고 급등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더리움도 지금 신고가를 경신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분야가 자꾸 이제 버블이 자꾸 생기면서 갤런코어라든가 이런 그 다른 그 일단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가상화폐로 인한 그 증시의 급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일단 경고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서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도 일단 미국발 가상화폐 급락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증시의 움직임도 일단 봐야 되겠지만은 특히나 이런 그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선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부유세 관련해서 언급을 하다가 드디어 제대로 발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지금 요동을 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 부부 합산 50만 달러 이상의 그 이 소득을 올린 사람들에게는 역시 고세율의 과세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역시 이것으로 인해서 증시가 많이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3200선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면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의 위험에도 어느 정도 지금 노출해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월말에다가 실적 발표가 이제 마감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가 지금까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그리고 옆으로 기다가 이제 흥보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변곡점을 만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있을 그 외국인 공매도와 함께해서 시장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